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을 독재자라고 칭하자 중국이 항의의 뜻으로 주중 독일 대사를 조치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극도로 이치에 어긋나고 중국의 정치적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발언이며 공개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지난주 미국 방문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경우 시진핑 주석과 같은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어떤 신호가 되겠느냐고 말해 중국의 반발을 샀습니다.